안녕하세요. 17강 어휘 추론의 올림포스 1 내신 대비 동영상입니다. 스파르타 나왔죠.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하고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두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싸워갖고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엄청나게 대단한 전투 민족이고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노예들을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소수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정예 병이 되어야 되고 잘 싸워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의 전투는 팔랑크스라고 하는 진영을 짜서 서로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창은 엄청 긴 걸 해갖고 방패를 돌고 상대방을 창으로 계속 찌르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당시는 이제 청동기였기 때문에 잘 찔러도 잘 안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찔러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 청동기에 싸울 때 방패를 놓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방진이라고 하는 팔랑크스 진영이 깨져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인들에게는 싸움을 하다가 뭐 투구를 잃어버린다든가 신발을 잃어버린다든가 뭐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방패를 잃어버렸다는 뜻은 이거는 우리 전체의 위험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스파르탄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줄부터 시작합니다. The Spartans, the warrior society in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의 warrior society, 의역해서 전사 사회였던 것이죠. 이 사회는 are feared and revered for their strength, courage and endura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렬로 이렇게 돼서 남들이 그들을 공포스럽게 생각했고 reverse 경외했는데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강점이나 그리고 용기나 endurance 버티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파르타만 생각나는 게 영화 300 아니겠습니까? 300 그쵸? 스파르타 몇 명이서 페르시아 병사들을 다 막았다 이런 내용이니까 나중에도 이제 엄청 유명해지게 되죠. 덕분에 스파르타인들의 이제 힘은 army는 did not confirm the sharpness 그들의 창이 갖고 있는 날카로움으로부터 오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came from the strength of their shield 자신들의 쉴드의 강점을 오게 됐다가 되는 것이죠. spear라고 하는 거는 창이에요. 창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방패로 잘 막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Losing one's shield in battle was considered the single greatest crime a Spartan could commit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consider란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 오형식 동사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인 거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다 보니까 수동태가 될 수 있어요. 수동으로 앞으로 수동태화되면 목적어가 앞에 올 것이고 비동사 플러스 PP로 be considered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목적격 보호는 바로 내려오게 되죠. 해석은 간주되어질 거예요. 문장에 돌아오면 앞에 있는 losing one's shield in battle 전투에서 누군가의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이 간주되어지는데 single greatest crime 하나의 가장 큰 딱 한 가지의 가장 큰 범죄가 있다라면 누군가의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범죄는 a Spartan could commit 그래서 스파르타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라면 바로 쉴드를 놓치는 걸 것이다 가 되시는 겁니다. Spartans excuse without penalty. Excuse는 원래 동사로 신뢰하다는 것도 있지만 용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excuse me잖아요. 나를 신뢰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without penalty를 보라색으로 묶어보면 알고 있죠? 너는 누구냐? 부사다. 페널티 없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The warriors who loses his helmet. 전투 과정에서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breastplate, 즉 흉갑이죠. 이 중간 가슴을 막아주는 그런 흉갑이나 helmet. 헬멧을 잃어버린 전사는 페널티 없이 그냥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 Write to Stephen Pressfield in his account of the Battle of Thermopylae. 테르모필레 전투에 관한 그 글을 썼던 스티브 프레스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But deprived man, deprived 동사 박스 중요한 동사. 초록색 이렇게까지 갔죠. Deprive라는 동사에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해석을 A에게서 B를 빼앗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A에게서 B를 빼앗다.
그래서 A에게서니까 이 중간에 나오는 of와 deprive 사이에요. 누군지 볼까요? The man who discarded his shield 라고 적혀있죠. 자신의 방패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관계대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사람이 바로 A가 되는 거죠. 자신의 방패를 잃어버리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뽑아내버리는 거냐? 뺏어버리는가? His citizen rights, 그의 시민 권리를 뺏어버린다는 거죠. 약간의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고대 그리스 사회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모두 시민이지만 계급이 노예가 있고 시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민은 투표권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 그때 당시 이제 리더 될 수 있는 거, 장군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사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래요. 막 저도 전쟁터에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넌 어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전 따라갈 거예요. 막 미친놈 같잖아요. 막 따라가서 막 싸우려고 그러고. 왜냐면 그렇게 싸우면 자신이 권리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싸우는 무기, 뭐 갑옷, 말 이런 것까지 자기가 다 삽니다. 이해가요? 전쟁터 가는데 M16 사가는 거예요. K2 소총 사가는 거죠. 논산훈련소 가는데. 우리는 국민 개병제로 다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민이라고 하면 투표권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일도 안 해. 노예가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특권층인 거죠. 근데 그 특권층의 그 권리를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싸우사 져서? 아니? 방패를 잃어버려서. 왜? 그럴까? 다음 문장. The reason was simple.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Warrior carries a helmet and breastplate for his own protection. 전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헬멧과 흉갑을 차고 다닌다. 하지만 but a shoulder for the safety of the whole line. 전체 라인의 승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쉴드는 갖고 다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방패로 지켜야 되는데 방패를 놓아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전체 라인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사진을 좀 내가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팔랑크스로 이렇게 창들로 좀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얘를 지켜주고 얘가 얘를 지켜주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했대요. 왼쪽으로. 자기도 안 죽으려고 서로서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스파르타인들은 엄청 잘 싸웠기 때문에 그 직선이었다는 거예요. 촥촥촥촥. 상대방을 다 찔러 죽이고 엄청난 공격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스파르타인들의 방패에 대한 사랑. 왜 사랑이다? 방패를 잃어버리면 모두의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배경 사실을 좀 알려드리느라 시간을 좀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